안녕하세요. 해산물의 꾼 백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주문진항에 나와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을 때는 또 뜨끈한 게 생각나죠. 주문진항에서, 주문진 수산시장에서 뜨끈하게 끓여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을 조금 오늘은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문진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지만 그 맛은 엄청나게 고급진 녀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녀석을 찾아서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출발! 자, 그에 앞서 요새 어떤 맛있는 녀석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이쪽 점퍼에는 큼직한 미거지가 있습니다. 왼쪽 세 마리는 분홍색을 띠는 게 암놈이고요. 오른쪽 한 마리는 순놈입니다. 배가 볼록한 거 보니까 암놈들은 알이 꽉 찬 듯 싶습니다. 흐물거리는 식감이 콧물 같아서 호불호는 있지만 매니아층이 상당히 두터운 녀석들이죠. 개인적으로는 김치 넣고 끓인 곰치탕을 매우 좋아합니다. 자, 화로 각각류 점퍼에는 러시아산 털개가 잔뜩 들어와 있네요. 이 녀석들 맛 좋죠? 특히 내장의 맛이 아주 일품인 녀석들이죠. 러시아산 대게들도 잔뜩 들어와 있는데요. 보안이 절지대게로 보입니다. 관광지에서 절지대게 키로 5만원이면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쪽 점포에는 또 오징어가 보입니다. 역시 강원도답게 오징어는 빠질 수 없겠죠. 확실히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한 마리 만원씩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사이즈라면 돈이 아깝지 않겠어요. 지금 나오는 오징어들은 사이즈가 커서 쫄깃한 탱글탱글한 식감이 아주 일품이죠. 자, 이 점포에는 쪼꼬미 자연산 강단돔이 보입니다. 1kg에 4마리 정도 올라가는 사이즈라고 하는데 키로에 6만원이라고 하네요. 저번주에 제가 임원항에서 먹어봤죠. 아주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밀복은 얼마씩 해요? 밀복은 얼마씩 해요? 키로 2만원. 이 녀석은 강릉에서는 밀복이라고 부르는 건복이죠. 이날 풍물시장에는 까치복이나 조울복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점포에 밀복이 있었습니다. 다른 보고들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지만 맛은 다른 보고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녀석이죠. 겨울은 보고의 계절입니다. 강릉 가신다면 밀복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점포에도 쪼꼬미 강담돔들이 많이 보입니다. 요새 쪼꼬미 강담돔들이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보이네요. 자, 이쪽 석후리에는 제가 지난주 임원항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누르시볼락이 한 마리 들어있네요. 쫄깃탱글한 식감이 아주 일품이고요. 고소한 맛 또한 아주 강력했습니다. 누르시볼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임원항 영상 한 번씩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우럭은 얼마씩 해요? 우럭이요? 우럭은 보고 7만원. 7만원? 1kg 넘어요? 이 우럭이 조피볼락은 자주 나오는데 조피볼락은 큰 사이즈가 자주 나오는데 피볼락은 여기 큰 사이즈가 잘 안 나와요. 요정도 사이즈는 가끔씩 나와요. 근데 피볼락은 큰 사이즈가 잘 안 나와서 우럭 중에선 얘가 탑이고. 1kg가 넘을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녀석들은 양밀이죠. 까나리. 배가 볼록볼록한 것들이 이제 알들도 어느 정도 찼고 정소도 어느 정도 찬 듯해 보입니다. 초콜릿 10,000원씩이었는데요. 이제 겨울이니까 드셔야죠. 자, 이쪽에는 손질된 건복을 판매하고 있네요. 가격은 사이즈마다 조금씩 다 틀렸는데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지리를 끓여 드실 거라면 굳이 화로 구매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선어 구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컷의 정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구매하시면 또 따로 챙겨주십니다. 엄청 크네요. 이건 얼마나요? 판매? 네. 20만원. 20만원. 한 3kg 나와요? 3kg 넘죠. 3kg 넘어요? 그렇구나. 3kg가 훌쩍 넘는다는 이 녀석은 참복입니다. 한 마리 20만원이라는데 몸 상태도 좋고 살밥도 좋아 보입니다. 요 정도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3kg급 참복 20만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머니가 가벼워서 먹어보고 싶지만 못 먹고요. 주머니가 두둑하신 분들은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위쪽 수조에는 또 밀복이 한가득 들어있는데요. 좀 야휘어 보이는 녀석들입니다. 보고는 아무리 꼬리살만 먹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분상 똥똥한 녀석들을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참복도 좋지만 가성비적인 밀복이 저는 더 땡기네요. 자, 강원도의 명물이 홍게도 이렇게 보입니다. 한 무더기 5만원서부터 3만원까지 판매되고 있는데 드실 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쪽 수조에는 화살 꼴뚜기가 한 마리 외롭게 헤엄을 치고 있네요. 일명 한치죠. 제주도에서 나는 한치는 창 꼴뚜기고요. 지금 보신 이 녀석은 동해에서 나는 화살 꼴뚜기입니다. 자, 이 녀석들은 배 쪽에 노란 줄무늬가 있는 참가잠입니다. 이 녀석들도 지금 맛있으니까 한 번씩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한참을 지나가다 보니 드디어 제가 찾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도치라고 부르는 뚝지라고 하는 녀석이죠. 알도치는 얼마예요, 어머니? 2만원? 비싸네. 옛 남자. 남자는 얼만데요, 어머니? 3마리 2만원. 알도치가 훨씬 비싸구나. 언니, 밀봉은? 밀봉은 어떻게 해요? 밀봉은 4마리 3만원, 4마리 5만원. 4마리 2만원짜리도 있고, 사이즈별로. 저는 알도치 한 마리를 2만원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 녀석 알도치 지금 이 시기에 왜 먹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시장에 와가지고 도치라고 부르는 뚝지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끓이고 있습니다. 자, 겨울이 됐어요. 자, 겨울이라고, 이제는 겨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뚝지 알탕을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김치를 넣고 이렇게 푹 끓여 먹으면 살은 보돌보돌하고 알은 톡톡 터지는 그런 식감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김치의 그 시원한 맛, 그런 맛이 정말 궁합이 잘 맞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먹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맛을 내는지 상세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아직은 알이 많이 안 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알들이 정말 톡톡 터지는 게 정말 맛있거든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회장님도 드세요. 일단 살부터. 살이 그냥 나 콜라겐이야 그럽니다. 뭔가 젤리스러운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렇다고 곰치, 미거지처럼 막 흐물거리는 그런 식감은 아니에요. 탄력적이지만 뭔가 부드럽고 탱글거리는 그런 식감입니다. 이제 알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알이 톡톡 터집니다, 입안에서. 여기 사운드가 들리시나 모르겠다. 김치가 어느 정도 신김치가, 묵은지라 그래야 되나요? 신김치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어느 적당량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원한 김치국 베이스에 도치가 시원한 맛을 더 증폭시켜주는 것 같아요. 오! 완전 해장되는 맛. 술 먹고 다음날 이거 끝납니다, 진짜. 대체적으로 주문진으로 오잖아요? 그럼 촬영을 다 마치고 나서 소주 한 잔을 딱 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이제 분위기에 취하고 막 바다에 뭐 그런 거 해산물 맛있고 막 그러다 보면은 좀 과음을 하게 돼요. 그 다음날 해장으로 이거를 꼭 먹었었거든요. 겨울마다. 최고입니다, 진짜. 저희는 그 식당 있잖아요. 초장집. 혜진이네라는 곳에서 이거를 좀 준비를 해달라 부탁을 드려서 이 야외에 나와서 먹고 있는데 혜진이네가 확실히 잘해.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강추할게요. 거기는 모든 요리는 진짜 나이 찌긋하신 되게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할머니 사장님께서 요리를 혼자 하세요. 요리는 손맛이 그 정도 되면은 요리 맛이 조금 바뀔만도 한데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저도 한 3년째 그 집만 가고 있는데 진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주면 우리가 물만 붓고 끓이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진짜 밀키트로 만들어가지고 팔고 싶어.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진짜 여러분들 지금 저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물만 붓고 끓인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도치 따로, 야채 따로, 양념장 따로 해가지고 라면처럼 그냥 붓고 물만 붓고 끓이게끔 요거 아주 먹힐 것 같아. 최고야. 저희가 지금 어제도 술을 안 먹고 오늘도 술을 한 잔도 안 먹었는데 술을 안 먹었는데도 해장이 되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도치, 뚝지는 보통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봄까지는 잡히는데 얘네들이 먼 바다에서 나가서 생활을 하다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 연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잡히는 녀석들이거든요. 확실히 축복받은 생선입니다. 생긴 거는 남들은 못생겼다 그러는데 저는 되게 귀엽게 생긴 것 같아. 뭔가 억울해, 애가. 생긴 게 억울해. 그거와 반대로 맛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심퉁 난 것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심퉁이라고도 해요. 여기 이족 지방에서는 심퉁이라고도 합니다. 왜 해장이 되냐고. 술을 안 먹었는데 왜 해장이 되냐고. 자, 이렇게 도치 알탕을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겨울에 강원도 어디든지 도치는 쉽게 볼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요. 굳이 이렇게 매운탕을 끓이는 거를 활어로 구매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선어 사가지고 바로 이렇게 도치알탕을 해 먹으면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강추드리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해장 끝!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뭐 눌러야 되는지 아시죠? 그럼 다음 영상까지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